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의 원인은 칼슘이 부족해져서 오게 된다. 그런데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골다공증 앓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폐경이 된 이후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금방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점점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 다음으로 지목되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운동입니다. 칼슘이 뼈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무엇과도 연관이 되어지냐면 중력과도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우리 몸을 지탱하고 버티고 움직일 수 있도록 뼈가 튼튼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칼슘이 뼈에 침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쩔 수 없는 노화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요, 골다공증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이야기들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뼈에는 두 가지 세포가 존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조골세포라고 해서 우리의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고요. 두 번째는 파골세포라고 해서 뼈를 파괴시켜서 우리 몸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조골세포가 뼈세포를 10개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파골세포는 5개만 파괴해서 몸 밖으로 빼냅니다. 갱년기 이후에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는 이 조골세포가 하는 역할이 점점 줄어듭니다. 조골세포가 3개밖에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파골세포는 여전히 5개를 빼내는 겁니다. 빠져나가는 양이 많아져서 골다공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설명하기가 귀찮아서 그런지 그냥 간략하게 자꾸 뼈에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서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칼슘의 양은 일정합니다. 그거를 조절해 주는 게 항상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뼈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는 뼈 하면은 칼슘 이렇게만 많이들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뼈의 주성분은 칼슘인 건 사실입니다만 칼슘만 가지고 뼈가 만들어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마그네슘과의 비율도 굉장히 중요하고, 인도 있어야 되고요. 흡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비타민 D3라든지 CPP라고 하는 단백질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골고루 다 갖춰졌을 때 뼈가 만들어지는 거지, 칼슘만 많이 넣어준다고 해서 뼈가 만들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것들을 활용해서 뼈를 만들도록 명령을 내려주는 놈이 없다면 뼈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 명령을 내려주는 놈이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성장기 아이들, 에스트로겐이 많이 필요할까요? 조금 필요할까요? 에스트로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장기 때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드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기 어린 아이들에게 여드름이 나타나는 이유는 에스트로겐을 많이 분비하기 때문이고요. 에스트로겐을 많이 분비하는 이유는 조골세포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분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뼈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알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병원에서 주는 약 먹고 칼슘제 열심히 먹는다고 해서 골다공증 수치가 금방 좋아지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적어도 막 1년, 2년 뭐 그 넘게 가야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할 정도로 미미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칼슘만 공급해가지고는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골다공증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또는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제품들을 드시는 것들은 아주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건강기능식품으로 갱년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꼭 여성분들만 드시라는 제품들이 아닙니다. 골밀도가 떨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뼈가 부러졌다거나 아니면 뼈가 약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도 드셔도 되고요. 청소년이 먹어도 됩니다. 두 번째 권장해 드릴 원료는 바로 N-아세틸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합다당체를 만들어내는 기본 물질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글루코사민의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콘드로이친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관절에 좋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콘드로이친을 만드는 반열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뼈 조직 사이사이에도 적절하게 있어야 되고요. 또 뼈와 뼈 사이에 잘 기둥같이 이것들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콜라겐인데, 이 콜라겐도 N-아세틸글루코산이라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다 미쳐주는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영양소가 바로 N-아세틸글루코사민인데 안타깝게도 이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노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점 골밀 밀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N-아세틸글루코사민 같은 성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영양 성분들을 제대로 잘 공급해 준다면 뼈를 탄탄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비타민 D3를 충분히 잘 공급하시는 겁니다. 비타민 D3가 면역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성 호르몬과도 연관이 되어졌다는 얘기들을 가끔 들으셨을 겁니다. 나이 드실수록 이런 부분들이 면역도 떨어지고 성 호르몬도 점점점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비타민 D3를 잘 보충받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비타민 D3를 식품으로 먹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식품 안에는 비타민 D3가 들어있긴 합니다만 너무 소량씩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비타민 D3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말린 표고버섯, 버섯류 같은 데 많이 들어있긴 한데요. 그러려면 표고버섯을 아침에도 표고버섯, 점심도 표고버섯, 저녁도 표고버섯, 오늘도 표고버섯, 내일도 표고버섯 이렇게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시중에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실 텐데 이거를 많이 들어있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꾸준히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또 추가하고 싶은 것들이 뭐가 있냐면 바로 비타민 K2라고 하는 영양성분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뼈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또 뼈가 잘 결집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비타민 K2거든요. 마지막으로 호르몬과 뼈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칼슘을 대사하는 부분이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99.9%의 칼슘이 어디에 가 있냐면 다 뼈에 가 있습니다. 99%가. 그리고 1%가 어디에 돌아다니고 있냐면 혈액을 타고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뼈에 들어있는 칼슘을 조절해주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혈액을 타고 움직이는 칼슘의 양은 누가 조정을 하냐면 갑상선 호르몬 들어보셨나요? 그 중에서도 부갑상선 호르몬이라고 하거든요. 이 갑상선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는 칼슘의 양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칼슘 대사는 여성 호르몬과 갑상선 호르몬, 그래서 합쳐서 그냥 호르몬, 칼슘 대사는 호르몬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칼슘 이야기가 나올 때는 꼭 이 두 가지 호르몬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몸을 지키는데, 우리 뼈를 지키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져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골다공증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것들은 과감하게 다 버리시고 또 잘못 알고 계신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 부탁드리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